언니는 딱 사주를 적는데, 부끄럼이 너무 많다고 해요. 언니 얼굴이, 지금 뭐 한다고 이래 바빠요, 언니. 아, 지금 제가 펜션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. 바쁘시겠네. 네. 부끄럼이 왜 그래 많노?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, 언니. 그리고 언니 결혼 일찍 하셨어요? 네, 좀 많이 일찍 했어요. 몇살때 하셨는데? 20? 20? 24살에 아기를 낳았어요. 엄청 빨리 했네. 네. 근데 목소리하고 생긴 거하고는 완전 애기야. 그리고 언니 자체도 좀 애성양 기질이 많은 것 같아요, 저는. 네.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강해요, 언니가. 아, 네. 근데 언니 재혼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들고 네. 계시는 분 있어요? 아, 지금 이제 만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같이 이제 살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분은 아무래도 미혼이고 이러다 보니까. 좀 언니도 조금 싹 이렇게 100% 믿는 건 아니에요. 탁 의지하려고 이것도 아니고 네. 아직까지 긴가민가 같이 살고 있어도 좀 그런 게 많아요, 언니. 네. 또이 사람 마음도 또 진짜 100%내 그게 진심인지 이것도 그렇고 좀 네. 생각이 많네요, 이분하고. 네. 근데 언니 이분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? 아니요, 1살 차이 한 나이. 살, 한살 위에요. 네. 이분도 조금 애 같은 그게 많네. 좀 아직까지 철이 없다고 해야 되나? 아, 맞아요. 아, 철딱서니. 그럼 일나 좀안 되겠냐? 좀 철딱서니가 없다고 해서. 그래서 언니가 싹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? 아, 이 사람이다. 뭐 그렇진 않다고 해요, 언니. 좋기는 좋은데. 네. 아직까지 내 남은 인생을 다 맡길까? 근데 언니는 이분하고 결혼할 마음 뭐지? 언니 스스로 제가 묻는 거예요. 의심 안 해요. 내 언니 본 마음, 내 마음을. 의심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. 믿지도 않으면서 좋기는 좋고. 이건 조금 아니잖아, 그죠, 언니? 네. 좋은 마음은 알겠는데 안 믿어, 언니가 100%. 네. 또 이분이 조금 믿음 안 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. 언니가 볼 때는 맞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언니나 이분은 둘다 똑같거든. 근데 저는 언니 솔직히 얘기할게요. 언니 인연이라고는 안 나와요, 제가. 네. 언니 그러니까 언니가 현생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 이렇게 남은 인생 여생 이렇게 그렇게 저는 짝취로는 안 나와요. 그렇다고 해서 뭐제말 듣고 뭐 언니가 선택 안 하고 이건 아니지만 근데 또 언니도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근데 좋아하는 마음은 많아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언니한테 말하는 거하고 마음하고는 조금 따로 노는 부분이 있어요 언니 우리가 그렇잖아 말하고 이렇게 마음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분도 조금 언니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내가 과연 끝까지 언니를 이제 책임을 질수 있을까? 이런 것도 있고, 저는 그래요. 그러니까 그게 뭐, 뭐라 그래야 되나, 조금, 자기가 감당하기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게 되겠나?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고, 막 이래요, 언니. 그렇다고 해서 언니를 뭐못 믿어서가 아니고, 본인 스스로를 못 믿는다고 해요, 이분은. 상대적으로. 그래도 어떻게 정은 많이 들었는데? 그래서 정이 많이 들어서 언니 어쩌노 언니 되게 많이 좋아하네요 언니가 네,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요. 언니 말할 때 있잖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노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조금 내 그거 뭐지? 생각이라든지 의사소통 이런 쪽 확실하게 좀 해요. 언니 조금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하는 이런 게좀 많아요, 언니. 좀 자신감 가져, 언니. 왜 자신이 없어요? 응? 뭐가 이게 창피해? 언니는 지금 이거 결혼 내가 일찍 한 거에 대한 이 그게 좀 많아요. 후회라 해야 되나? 막 언니 요즘은 아니잖아. 뭐 살다가도 맞잖아요. 뭐 이건 그게 뭐 대수야? 맞죠. 흠 되는 게 아니잖아, 언니.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, 뭐가 그거 해요.
괜찮아. 언니는 이걸 갖다가 너무 있잖아. 네. 좀내 치부 이렇게 생각해요. 아, 조금 맞아요. 근데 네. 그렇게 하지 마요, 언니.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 사람밖에 없었고 맞잖아. 네. 그래서 그랬는 건데 그게 왜 지금 와서 왜 그랬니?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, 그죠? 네. 언니는 이분이랑 결혼까지 갈까 안 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? 네, 그것도 그렇고, 이제, 아무래도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도 하고 있는데, 이게 좀잘 될까 싶기도 하고, 물론 하기 나름이겠지만. 그럼 공인중개사 그게 언니 원래 또 힘든 거잖아. 어렵잖아. 네. 그죠? 근데 언니는 말 속에서도 그렇고 있잖아. 자신감이 너무 저하돼 있어서 있잖아. 자신감 회복하는 것부터가 우선이라고 해, 언니. 아. 언니도 하려고 하면 있잖아. 좀 이래 고집으로도 하는 게 있어요, 언니. 아, 네. 좀 물고 늘어지는, 네. 끈기라고 해야 되나? 근성이죠. 언니도 그렇다고 해요. 하나를 내가 선택했거나, 뭐 하고자 하면 있잖아. 그걸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려고까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근데, 그거 지금, 그것도 언니 한 번만에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. 몇번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지금 시험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.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. 시험, 첫 시험 언제쯤 치는데요? 내년 10월 달에요. 내년? 근한 1년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네, 네. 그제? 준비만 야무딱지게 해갖고 하면 되는데, 왜? 왜? 근데 언니, 그러면서도 언니도 이 직업 이것도 그래. 이게 내가 되겠나? 이 마음이 더 앞서. 그러면서 하고 싶은, 맞지? 자꾸 그러지 말고. 하고 싶은 것도 많다, 엄마야. 근데, 그럼 이게 공인 그거잖아. 이건데도 처음에는 막 코끼서 이랬는데 하면서도 내가,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? 해 나갈 수 있을까? 네, 스스로를 막못 맞아요. 믿는 막 그것도 의심돼요. 많고. 그러면 안 되지. 이왕 시작한 거 맞잖아, 언니. 네, 맞. 열심히 하면 안될게 어디 있겠어요, 언니. 맞죠. 해보고,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보고, 안 되면은 또 노력하면 되잖아. 네. 언니는 그래도 또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탁, 팍, 이렇게 또 그거 하지도 않아요. 이래. 무너지는 거. 그거 이러지도 않아요. 맞아요. 그거는 조금 그렇죠. 우리가 하는 말로 오뚜기적이지, 그지? 그게 있으니까 또 도전하면 되지. 맞잖아. 이거는 나이 좀 그거 있어서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. 네. 이것도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? 따놓으면은 이것도 평생 그거잖아.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, 언니. 하면 전 된다고 해요, 언니. 언니가 자신감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내가 되겠나? 이런 그런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내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해봐요, 언니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로. 네. 웃음도 굉장히 많네. 아직까지 소녀 이런 게 많다, 언니. 근데 한번 골랐다 하면 언니도 좀 그렇네. 언니 화나면 말안 하죠. 맞아요. 말하기가 입 싫어가지고. 딱 다무네, 막. 언니 삐낀 거 흉내 내볼까? 막 네. 이래 웃다가 딱 골라잖아. 입딱 다물어. 무표정 하면서, 이거야, 언니. 고집도 세네, 보니까. 그러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해보세요, 언니. 괜찮아요. 그리고 이 짝지는 있잖아. 네. 언니가 좋아하는 만큼 있잖아. 언니가, 이 선택은 언니가 하는 거니까. 그럼 너무 많이 그거 재지 말고. 또 남자 쪽에서도 은근히 먼저 땡겨주기 이런 것도 바라네요, 보니까. 아, 그래요? 언니는 좀 내가 이게 한번 실패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있잖아. 근데 네. 남자친구는 그닥 그거 이렇게 크게는 그거 안 해요. 아, 네. 그래서 은근히 언니가 더 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, 언니. 혹시 그럼 제가 좀 돈은 좀벌수 있을까요?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. 그럼 돈을 좀 많이 벌수 언니, 있는지. 근데 언니는 딱 말씀을 하시는데 딱 보니까 네, 돈은 벌수 있겠냐, 이래 하면서도 있잖아. 막 돈에 대한 애착 이런 거는 그닥 없어요, 언니. 근데 좀 애착은 그렇게 막 없는데, 그래도 일단은, 있으면, 그죠? 있으면 네, 생기는 편하지. 뭘 먹여 살려야
되니까 대학도 보내야 되고. 그러니까 제가 왜이 말을 하냐 이러니까네. 애착 그런 것도 없으면서 맞잖아. 돈만 많으면 좀 그런 그것도 가지세요. 좀 욕심도 가지고 아,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늘려야 되겠다. 그래야 되겠다. 이런 그것도 그런 마음도 언니한테는 필요하다고 해요. 말로는 아, 돈좀 벌기 좀 이래 해도 언니는 딱 그닥 있잖아. 막 돈에 대한 그건 없어요. 애착이라고 하니 언니 욕심이라고 안 하고 네. 욕심도 좀 내고 애착 그런 것도 가져요, 언니. 그래야지 돈도 붙고 하지. 언니는 보니까 그렇네. 하는 만큼의 돈에 대한 성과는 작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이 좀 언니가 부족한가 봐. 맞죠? 욕심을 좀 가져야겠네요, 제가. 그러니까 좀 언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저는 그래, 그렇게 나와요, 언니. 있으면 맞잖아. 애기도 키워야 되고, 언니도 조금 더 나은 그것도 해야 되고. 언니도 참 많이 고생 많이 했네. 어린 나이부터. 그렇다고 해서 부모 댁에 있는 것도 아니고. 맞아요. 아이고, 언니 눈물 날라고 한다. 그래도 언니가 막 살라고 열심히 그거 했다고 해, 언니. 그러니까 돈 욕심도 좀 부리고 해, 언니. 괜찮아. 왜안 부려? 그 마음이, 마음도 언니가 참 그렇네. 고집 피울 땐 피워도 속도 깊다, 언니가. 울라면 울어도 괜찮아. 그러면서 언니도 이제 고풀고 일 하는 거야. 일을 하고 있었어요. 하고 맞지? 일. 맞지? 막 일만 안 하면 그지, 언니? 막 소리 내서 울 건데. 그래도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제가 얘기도 감사하지, 언니. 이것도 인연이잖아, 그죠? 해주시고. 네. 제가 감사해요. 다음에 제가 한번 복채를 내고 한번.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하니까요, 언니. 네. 예. 그 보면은, 용문팁 보면 제그 전화번호하고 있을 거예요, 언니. 꼭 한번 연락 줘요, 언니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다릴게요, 언니. 네, 전화드리겠습니다. 네, 언니 네, 들어가시아요. 고마워요. 네.